자자자. 잠깐만. 저희가 위치가 조금 됐어. 어두 괜찮아요? 이게 그 배터리가 그래서 최대 절전 모드를 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예. 자, 매주 목요일 홍뮤데이 오늘도 가수 정호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호일입니다. 네, 자 이제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음악들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6월이라 그랬어. 6월이라. 좋네요. 아니요 녹화니까 네. 어쨌든 상관없어요. 자 거기서부터 자 오케이. 자 9월의 마지막 목요일 자 오늘도 홍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네 오늘 홍뮤데이 네. 정일입니다. 갑자기 웃음보가 좀 터진 이유가 있긴 한데 네, 그쵸? 네. 우리 복자 씨가 저를 좀 웃기는 바람에 자 오늘은 연주 음악입니다. 네, 네 연주 음악이고 제가 그 MBC와 좀 관련된 음악을 이제 선곡을 했고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한 1, 2초만 들어도 아, 이 노래 할 정도로 근데 오늘은 연주곡이니까 제가 네. 그 라디오 시그널 음악을 준비를 했거든요. 와, 네. 좋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워낙 좋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사도 주옥 같고 또 뭐 멜로디도 좋고 이런 곡들이 많지만 이렇게 또 때로는 연주곡 들으면서 맞습니다. 뭐랄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쉼을 주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라디오 시그널이라고요? 네. 와우. 네. 오늘은 가을 더하기 라디오. 오. 네. 나름 타이틀을 준비해봤는데 좋습니다. 음악 자체는 이미 이제 가을이다. 네. 그 프랑크 프루셀 악단의 네. 메르스 체리? 오, 별밤. 맞죠. 어, 별밤. 아마 이제 네. 복자 씨는 너무 잘 알 텐데 제목만 들으면 딱 알 텐데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음악을 통해서 아, 아, 이 음악요. 저도 사실 이 음악을 듣고 이 그쪽 어떤 그 이 음악으로 네. 그 정서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음악을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고 네. 그 다음에 똑같이 그 프랑크 프루셀 악단의 그다음에 아듀 졸라 캔디. 오, 예. 네. 이거는 어디일까요? 밤의 디스크쇼. 그렇죠, 예, 밤의 디스크쇼 네. 이종환입니다. 네. 네. 모두 다 우리 MBC와 관련된 시그널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런 센스쟁이 홍일님 네. 저희 뭐 MBC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 두 프로그램 다 MBC 최고의 라디오 그럼요. 프로그램인데요 네. 뭐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어린 시절에 그래도 좀 라디오를 들으면서 잘하시는 세대죠? 그렇긴 한데 솔직히 저는 그 라디오 어릴 때는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못됐어요. 저는 오로지 어떤 라디오를 들었냐 하면 네. 복자 씨의 정호의 희망곡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네.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차 안에서 딱 그 시간대에 들었단 말이죠 그것도 네. 오랫동안 지수가 이 채널을 바꾸지 않고 그때는 듣고 싶어서 들었다기보다는 늘 고정적으로 돼 있던 복자 씨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이 고정으로 그냥 쭉 갔죠 네. 어릴 때는 사실 라디오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홍일님 이제 어릴 적엔 안 들었지만 이제 그 사회인이 되시고 나서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저희 라디오의 네. 시작은 정호의 희망국 복자 씨.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잠시만요. 제 목소리가 떨리나요? 전혀 안 떨리는데요. 전혀 안 떨리죠? 네, 전혀 안 떨려요. 참. 진짜라니까. 네. 진실입니까? 진실 그럼요. 혹은 거짓? 진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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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그리고 진실입니다, 진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뭐 이제 제가 이제 눈을 안 쳐다보고 얘기하지만 네. 너무 감사한 대목이고요. 그럼요, 진실이라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갑자기 선글라스 끼시네요? 네. 진실이에요, 진실. 동공 흔들릴까 봐. 들킬 수 없어.
자, 이렇게 또 어쨌든 저희 또 마산 MBC부터 창원 MBC, MBC 경남까지 네. 또 홍일님의 사랑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시고 또 팬들이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추억이 담겨있는 라디오 시그널 음악을 들어볼 텐데 일단 네. 별밤으로 불리는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이 시그널 지금도 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거 네. 어떤 곡이죠? 일단 제가 정보를 좀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1970년대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칸초네라고 해요. 칸초네? 칸초네. 네. 예. 칸초네인데 메르셰르라는 프랑스인들이 자주 쓰는 애칭으로 네. 내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80년대에 많이 이 저같이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이 곡을 알게 된 계기가 많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이 곡이 딱 시작되면은 자, 우리 청취자분들만의 별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밤에 엄마 몰래 혹은 뭐 선생님들 몰래 이제 막 이어폰 꽂고 듣다가 뒤통수 땡 맞고 뭐 이랬던 기억. 맞습니다. 혹은 뭐 좋아하는 노래 막 녹음을 하는데 저같이 말 많은 DJ가 여러분 이번 곡은 이러면 아 녹음하는데 뭐 이런 딱 걸려 있으면 아 그렇죠. 짜증 나지. 자, 그럼 오늘은 절대 저희가 자르지 않고 사실 또 곡이 길진 않아요. 네. 네. 자,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것도 라디오 시그널입니다. 프랑크 프루셸 악단의 네, 연주로 만나볼게요. 메르시 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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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음이 좀 그런 죄송해요. I'm so sorry for the love you. 자, 첫 곡 듣고 들어옵니다. 네. 불어 어려워. 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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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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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그거 한번 해주세요. 네? 약간 네.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 있잖아요. 네, 네. 일단 그 들었습니다. 자, 홍뮤데이 첫 곡 듣고 왔고요. 우리 또 홍디 아닙니까? 홍디 홍디도 이게 밤의 프로그램이랑 되게 목소리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네. 밤과 네. 나름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네. 네. 그러면 한번 뭐 2차 데뷔 한번 갈까요? 아 별이 빛나는 밤에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다시 조금 더 천천히 천천히 밤에 여유가 있어야 돼. 이거 좀 나름 느끼하게 해야 되잖아. 맞아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해볼게요. 자, 한번 나오면 돼. 네. 여러분 같이 액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액션. 별이 빛나는 밤에 두 번째 좋다. 최대한 좀 오버해야. 네, 최대한 좀 더 오버해야겠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방송에서 오버를 하겠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MBC 경남 정우의 왕국 듣고 계시고요. 다 도망가겠어. 갑자기 12시간 뒤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낮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밤이 된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예. 근데 음악은 지금 환경에 아마 이 음악이 또 어울리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또 곧 잠을 자려고 하시는 낮잠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침 주무시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김이나 씨가 네. 별밤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예, 예. 네. 우리 홍일님이 또 이제 김이나 작가 작사가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제 TV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네. 심사를 또 보셨던 네. 김이나 심사위원님으로 우리는 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좀 객관적인 심사를 잘 하셨잖아요. 네. 예, 예. 때로는 콕콕 찌른 네, 그런 심사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핑계거리를 댈 수 없는 그런 심사를 해주셨어요. 네. 정말 많은 이제 가수들과 작업을 하시고 또 봐왔기 때문에 아, 또 그 찝어내는 그 센스가 남다르죠. 진짜 남다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싱어도 아니고 작사가이긴 하지만 그 얼마나 많은 뭐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가수분들과 또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 음악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생각지 못한 심사를 막 하시고 해서 네. 우리 참여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도움도 되고. 네. 자, 그러면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온웨어가 꺼지고 심사 이제 방송 녹화 말고 개인적으로 봤던 우리
김이나 씨는 어때? 궁금해요. 궁금해. 예, 별이 빛나는 밤에 이제 출연을 했었죠 그때. 네네. 그래서 탁 꽃다발 준비해 두시고 이렇게 이제 센스. 환영의 인사를 꽃다발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 별밤을 출연해 보니까 아, 이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있죠, 있죠, 그렇죠. 예, 다른 매력이 더 있어요. 따뜻하고 좀 푸근한 면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인간 김이나. 예, DJ 김이나 우리 심사위원으로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참여자로 가서 딱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많았었어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 이제 누구나 사람이다. 김이나 작사가도 사람이다. 그럼요. 네, 냉철하게 심사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약간 이제 라디오 진행하실 때 저도 뭐 좀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저도 우리 홍일님 나온 데서 별밤 이제 보라를 켰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출연자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네네네, 한결 맞아요. 부드러우시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심사가 아닌 정말 가수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과 예, 예. 네. 하나의 어떤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어떤 긴장선 없이 재밌게 그냥 시간 보냈었어요 그때. 네. 자, 우리 또 별밤 DJ를 맡고 있는 김이나 작사가와 또 우리 홍일님과의 홍합니다. 에피소드 네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볼 곡도 네. 프랑크 프루셀 악단의 곡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시그널로 기억되는 곡입니다. 이종환 선생님 네. 그렇죠. Adieu Jolly Candy라는 곡이에요. 요 곡도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연주곡으로 알고 네. 있지만 네. 맞습니다. 미셸 베르제가 작곡을 또 68년도에 장 프랑스와 마이클이 불러서 크게 히트를 했다고 하고 네. 우리나라에는 프랑크 프루셀 악단 이 지금 우리가 들을 이 연주곡이 많이 사랑을 또 받았죠. 그렇죠. 원곡 가사는 안녕 나의 예쁜 캔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애칭 정도로 또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멜시 쉐리 이것도 그렇고 네. 이것도 그렇고 다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스윗한 네 맞죠 네, 그런 네. 제목들이네요. 네. 아니, 프랑스 분들은 사랑만 하고 사나 봐요. 이런 사랑꾼들. 아닌가? 아닌가? 네. 자, 왜 하시는 거예요? 약간 뻘쭘해서 그러시죠? 예. 네. 자, 우리 또 두 번째 곡 듣기 전에 아까 뭐 라디오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맞습니다. 예. 또 이종환 DJ 라디오를 좋아했던 그 시절 청취자분들께는 참 그리운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죠. 맞습니다. 목소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네. 그 감성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나가면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갸웃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알아봐 주시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예, 하고 예, 예. 이제 목소리를 누군가가 이제 얼굴이 아니라 네. 알아봐 준다는 게 참 인상적인 경험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DJ를 하시면서 네. 목소리로 전달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모르겠는데 우리가 청취자분들 있잖아요. 듣는 사람들, 네네. 고정적인 청취자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목소리로 어떤 그 하루하루의 추억들을 담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대에 어떤 추억들, 그리고 긴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딱 들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날의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종환 DJ 우리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그래요. 어떤 추억을 이렇게 선사하신 분이니까 목소리로.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홍일님 같은 경우는 같이 다니면서 제가 뭐 조금 짧은 시간 느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목소리보다는 일단 비주얼에서 아, 딱 보고 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TV보다 훨씬 잘 생겼네요, 다들. 그 얘기는 제가 해드려야 돼요. 네. 참아주세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처음에 우와 진짜 키 크세요. 와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수염 어디 갔어요? 이렇게 많이 하시고 요즘 좀 덜하죠. 요즘 덜하죠. 이제 수염 익숙해졌어요. 조금 익숙해졌어요. 네. 이제 있으면 또 이제 이상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수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몰라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네네. 이제 시간도 좀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많이 다르네 얘 이렇게 네. 네. 다르긴 뭐가 달라 얘 똑같습니다. 자, 네. 자 목소리로든 모습으로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본다는 네.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종환 DJ도 지금 이제 이 세상에 네. 있지만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또 홍일님 얘기처럼 맞습니다. 추억으로 그 시간으로 기억하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그 DJ로 제1회 골든마우스 네. 상을 받았잖아요. 20년간 이제 라디오를 진행한 예, 진행하시면서 와 대단합니다. 네.
지금 2000년대에는 지금 MBC 방송인 부분 명예 명예 전당 이름을 명예 전당에 네, 이름이 올랐고요. 네. 어, 또 영화 써니에도 그렇죠. 이렇게 또 목소리 써니, 등장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마 지금 50대 청취자 분들께는 추억의 라디오 프로그램. 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라디오를 듣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께는 우리 홍디, 네. 우리 홍일 씨의 목소리, 또 복디, 복자 씨의 목소리가 네. 한 자락 딱 남겨주면 참 좋겠네요. 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그, 이게 그 노래든 그 목소리도로 전달하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자, 오늘도 또 저희 라디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홍뮤데이 또 정별음별 기다려주신 네. 모든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시그널 두 번째 곡으로 들으면 인사 나눌 텐데요. 자 연일 바쁜 일정 계속 네. 보내고 계시죠. 예, 예, 예. 지금 10월 달에 이제 뭐 다들 시즌이니까 좀 저도 이제 바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네. 10월 6일, 뭐 7일, 9일, 12일, 19일 그 10월 달은 거의 이제 행사 이제 노래로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자세한 건 이제 뭐 오피셜 계정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들 좀 드리는 걸로 하고 가까운 곳에 계시면 또 이렇게 찾아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우리 이제 도란도란 저랑 얘기 나누는 모습과 또 무대 위에서 아, 포효하는 이 선비 락커 그리고 또 이 사자와 같은 라이언과 같은 홍일님의 모습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공연장과 행사장을 또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다음 주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가수 정홍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바바바바바바 DJ처럼 감사합니다.